자, 별도의 뭐 비누 없이 그냥 간단하게 고양이 세수, 물 세수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잘 잤고요. 지금 난이는 아직까지 제 안에 이불을 또 뒤집어 쓰고 못 일어나네요. 어제 뭐 늦게 잤으니까. 자, 어제 이제 차박하고 아침입니다. 이튿날 아침. 아우, 날씨 너무 좋고요. 바람도 없고요. 좋습니다. 아주 잘 잤어요. 춥지 않게. 난이, 손주도 춥지 않게 잘 잤지. 손주 원래 추위 많이 타는데 별로 춥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잘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냉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뒤쪽에 보시면 이제 트렁크 쪽에 이제 창문 쪽 막아두고요. 은박으로 된 저게 이제 가리개 같은 건데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면에는 무릎 담요로 조금 이렇게 커튼 식으로 해서 막아주고 그렇게 잤어요. 훨씬 잘만 하더라고요. 이 앞전에 저기 혼자서 잤을 때는 막 이 머리 부분이 냉해가지고 되게 머리가 띵 했는데 어제는 그런 거 없이 잘 잤어요. 양쪽에 조금 막아둔 것도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에서 그냥 꼭 껴안고 자니까, 예, 사람이 또 날로죠. 사람이 오빠도 선크림 좀 발라. 선크림? 어, 알았어. 김나은 일어나세요. 넌 잠을 자면 일어나지를 않냐. 맨날 밤에는 잠을 안 자고. 일어나시오, 김나은. 라면 끓여 먹자. 저 뒤에 저기 햇빛 가리개 은근히 캐릭터들이 귀엽네. 고양이가 세 마리. 얼마였지 저기에? 5,000원이었나?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앞에 가리개. 자, 지금 나은이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트렁크를 개방하면서 나은이 깨워볼게. 아, 김나은 씨. 그렇게 꿀잠이었어? 차에서 자는 게? 아, 여기 따뜻하네. 어우, 좋다. 전기장판이 따로. 나은이 깨우는 거 아니야. 아빠 마스크 찾는 거야. 아니다. 지금 또 많아. 시간이 10시야, 10시. 일어나긴 해. 그래, 이제 일어나야지. 점심시간이야, 조금 있으면. 언제까지? 그럼 일어나봐. 아빠 마스크도 쳐주고. 지금 뒤에 트렁크를 개방을 했지만 나은이는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불로 칭칭 감고 지금 계속 이불 속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아침은 미역국 라면. 어제는 바로 여기까지 물이 다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쭉 빠져가지고요. 저기 앞까지 빠졌어요. 지금 해루질 나가신 것 같아요. 조개를 캐러 간 건지. 저기까지 갔습니다. 자. 아직까지 토하품을 하고 못 일어나가지고. 늦지 마. 예. 추울 수도 있잖아. 응. 난이 추울 때는. 다 됐어. 응. 됐다. 난이 오세요.
자, 이번에도 저희는 음식물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보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이 누구지? 누구지? 예. K수환 아닙니까? K수환. 예, K수환 굿즈샵에서 조시한 티셔츠입니다. 예. 싹 밀어버리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 이불은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가고 정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난 정리 다 했는데.